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그럴까요? 정말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9거래일 만에 브레이크 걸렸다는 이야기 앞서 해드렸는데요.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더니 파란불에서 빨간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슈가 이제 정말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은 너무 섣부르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 두 가지가 분분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또 개별주 장세들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긴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하시죠.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자세한 시황 상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석 캐스터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0.28% 하락해 2478포인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오늘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반부 접어들면서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요. 후반부 오면서 다시 하락 압력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많이 삽니다. 3,687억 원. 외국인도 사고요. 1,232억 원. 기관 많이 빠집니다. 4,977억 원 빠집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보시죠.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IT 투톱 오늘 반대 양상 보이고요. 삼성전자 6만 원 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0.33% 하락해 현재가 6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가 조건부 통과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현재 1.15%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란불 켜고 있고요. LG화학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빨간불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청 6위부터 10위 보시겠습니다. 비대면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네이버는 하락세, 카카오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이르면 연내 선보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자, 오늘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52% 하락하면서 현재가 29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오는 202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차 모델을 10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약세입니다. 카카오 오늘 약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어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네, 현재는 네, 현재도 보합권입니다. 83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장 초반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중반부 접어들면서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현재 조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수하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이 1,053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178억 원, 기관 76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알테오젠 제외하고 전부 파란불이네요. 네,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오늘 모두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16% 떨어지면서 현재가 9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 3분기 매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화이자 백신 개발로 오늘 내리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0.56% 빠집니다. HLB 파란불 켜고 있고요. 알테오젠 어제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국내 관련주 상승했는데 알테오젠의 하락세를 보였죠.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혼조세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CJ&M TV 광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KMW 하락하고 있고요. 휴젤 어제 영업이익 호재로 상승했는데 오늘은 빠집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1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정재훈이라고 노란톡 검색하시면요.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시고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미코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10%입니다. 4282님이 보내주셨는데 정재훈 전문위원님 미코 도와주세요. 예, 1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소부장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17,500원짜리 때면은 아마 9월달에서 10월달 넘어가는 그 사이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확인 실적 발표를 했네요. 그럼 143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3분기까지 토탈해서 보게 되면 약 한 3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430억 정도인데 이 예상치는 어느 정도 달성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부장 쪽에 있어서의 문제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 증가가 돼줘야 되는데 과거에 상승을 했을 때의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 차이는 상당히 좀 많이 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하락 추세대를 아직까지 돌파를 해주지는 못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소부장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비중이 10%시니까요.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 부분들은 사실 소부장 쪽으로 좀 엮이면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매수 사인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대신에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 하락 추세대를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면 그때 추가 매수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하신 물량만 좀 보유를 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17,000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하고 관망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화 연결 받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유닉스요.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22,000원에요. 10%인데요. 단기로 보려고요.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위니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2,000원에... 전문가님, 제가 기다렸는데 매일. 매일 기다리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단기로 보시려고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조금 길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장이 이래서 그냥 현금 조금만 수익 나고 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마음이 좀 변했어요. 왜요? 불안불안해서? 네네네. 그럼 지수가요 만약에 네 3,000포인트 간다고 하면 그러면 괜찮지만 또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마음이 뒤숭숭해갖고요. 자, 일단 심리가 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라 위닉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어머니? 공기청정기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그런 부분들 좀 만들죠? 네. 지금 이게 제습기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22,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 회사 실적 발표했나요? 아직 안 했네요, 실적 발표. 실적이 괜찮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은 괜찮아. 회사 자체는 원래 실적은 좀 괜찮은데
네. 올해 컨센을 보게 되면 350억 작년 대비해서는 좀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주가는 네네. 많이 안 빠져요. 지금 주식 자체가 18,000원에서 한 23,000원대 이렇게 좀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0%니까. 네. 23,000원대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조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이기 때문에 예, 예.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만약에 불안하다 싶으시면 23,000원에서 23,500원 그 사이에서 절반 정도 좀 챙겨 놓으시고 네네. 나머지만 조금 더 봐보세요. 나머지는 한 26,000원 그 원절대까지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하려면요. 시일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생각하면 돼요. 글쎄요. 한 이달, 아니 올해까지 보면 될까요? 뭐 올해 안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아, 네, 전문가님.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님 팬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롯데쇼핑이요. 롯데쇼핑. 매수가 비중은요? 83,000원에 30%. 83,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오랜만입니다, 정선생님. 예. SK이노베이션 그냥 갖고 계시지, 그걸 팔고 그 롯데쇼핑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건. 이건 또 언제 사셨어요? 산지 한 두 달 됐나, 석 달 됐나. 두 달이나 석 달 되셨어요? 네. 지금 싸게 잘 사셨어요, 83,000원이면.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목표가를 설정해야 될까요? 좀 길게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오늘 10만 원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길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아버님. 이게 소비 시즌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월봉 차트 보시면 예. 월봉 차트에 20개월 선 있어요. 20개월 선. 예. 그 자리대에서 절반 챙기세요. 그 자리대가 한 11만 원대거든요. 11만 원대? 17만 원이요? 11만 원. 11만 원대? 11만 원 정도 되니까 네. 거기에서 절반 정도 좀 챙겨주세요. 예,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정재훈 전문가님 팬분들이 전화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나가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다우 데이터예요. 다우 데이터. 매수가 네. 비중은요? 12,100원에 네. 2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위원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꼼짝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꼼짝도 안 한다고? 야, 안 움직이네, 야. 네. 그 다우데이터는 뭐 하는 회사예요, 아버님? 예? 다우데이터가 뭐 하는 회사예요? 아, 뭐 하는 회사냐고요? 네. 그럼 여러 가지 하는데 뭐 또 세미나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솔루션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솔루션 회사 IT 쪽 섹터로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 예.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건데요. 이 회사가 참 싸요. 예. 이 회사가 참 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최근에 이제 5월 달이나 이때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잖아요. 예. 올라가고 난 이후에 계속 지금 고점권역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은 아버님 단기로 보셨잖아요. 예. 단기로 보셨으면 지금 조금 가지고 가세요. 좀 지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14,000원대 위로 매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익 하실 수 있어 보이니까 왜? 그냥 지금은 좀 가지고 가세요. 오래 걸리겠지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으니까 예. 뭐 설마 뭐 올해 안으로 뭐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14,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예. 그때 가면 좀 챙기면서 보세요. 아, 14,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라고요? 절반 정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전화 열려있는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SK 이노베이션 15만 5,500원요. 15만 5,500원에 비중은요? 비중 한 10% 됩니다. 비중 10%,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일단은 수익 중이신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네. 어머니 이거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어요? 아, 살 때는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이고 해가지고 길게 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그러면 SK이노베이션보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2차전지 쪽이잖아요? 예. 그럼 2차전지 예, 쪽이면 예. 삼성 SDI나 LG화학이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래, 예. 지금 보면 SK이노베이션도... 예. 그리고 두 종목은 많이 올랐고. 이건 못 올랐고. 그렇죠. 과거에 이거 옛날에 뭐 25만 원, 7만 원 그래 가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뭐 그래서 올랐다가 이거 17, 18만 원인가 그래 올랐다 내릴 때 샀거든요. 그 너무 일찍 사가지고 높은 가격에 사게 됐어요. 그때 8월 14일 날쯤 됐나? 아, 8월 20일 날 샀구나. 자, 일단 어머님이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게 11만 9,5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어머니 이제 16만 원대 있잖아요. 네. 16만 원 자리대가 요 자리대 16만 원 3천 원에서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그래, 이거 좀 팔았거든요. 요게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16만 얼마요? 16만 5천 원 자리대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뭐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예. 나쁜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SK이노베이션 좀 갖고 계시면 조금 더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잖아요. 아, 그런데 예. 그 길게 가져간다면 얼마까지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선 보게 되면 19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야겠죠? 아, 19만 원까지요? 19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보시고 기간 오래 걸릴까요? 글쎄요. 이게 대부분 다 투자자분들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머니.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머니 어찌됐든 간에 길게 보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거 뭐 그래 가지고 가는 수밖에 뿐이지 수익 내는 거 안 그럴까요? 일단은 그냥 가져가시고요, 어머니. 예. 정 불안하다 싶은 다른 좋은 종목군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불안하지는 안 뭐 별로 그래요. 아주 멀리 보고 그렇게 하고 샀기 때문에. 예. 그럼 좀 가져가세요, 어머니. 네. 한 19만 원 정도 오면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좀 빠지면 좀 더 사면 될까요? 조금 더 매수하신다고요? 예, 딴 종목, 여러 종목, 현대제철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거 새로 또 종목을 벌리니 이것에 더 올리나 어떨까 싶은 생각이 현대제철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거 사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그럼 조정시 해보세요, 조정시. 좀 이렇게 눌렸을 때 예.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망설여지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이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GKL 20%고요. 네. 네, 14,500원입니다. 14,500원에 20%,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셨나요?
네, 오늘 시초에 샀어요. 시초가에? 네. 오늘 시초가면 14,000원이네요? 그렇죠. 이제 500원 딱 올랐을 때 사게 되더라고요. 그건 시초가 매수가 아닌데요? 추격 매수인데. 아, 예. 네. 근데 왜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그 코로나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네. 좀 카지노도 활성화될 것 같아서 샀거든요. 네. 그죠? 제 포트에 한 10개 있는데 요거랑 현대차 그리고 뭐지? 에이스테크 요것만 파란색들이네요. 3개가. 자, 이게 좀 보면 네. GK는 뭐 길게 보신 거겠죠? 뭐 한 3개월 보고 있어요. 그 제가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탐방을 좀 갔다 왔었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나 이런 분을 좀 물어봤었어요. 그 화이자 네. 쪽 관련해서. 네. 근데 이거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심사 그 긴급 허가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네. 어찌됐든 이제 향후에 있을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바닥 권역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빠 보이 어차피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된 그런 사항들이 내년도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유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결국은 이렇게 박스 권역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그럼 16,000원대 요 일단 1차적으로는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16,000원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박스 권역으로 진행됐다가 이걸 돌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요 폭만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예. 요 폭만큼 올라가는 그 자리대가 16,000원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가 4월달, 5월달, 6월달 만들었던 이 고점 자리대잖아요. 예. 그럼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럼 요때 일부 좀 챙겨놔야겠죠? 예. 그리고 그게 나머지만 몇 개월 걸릴까요? 글쎄요. 이게 다들 이렇게 오늘 시간적인 그런 분들을 물어보시는데 전 연말 연초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시장 자체가. 예. 시장 자체가 나쁠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뭐 한쪽만 계속 올라가고 한쪽은 계속 빠지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그런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해 안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목표가 16,000원으로 잡고 네. 뭐 좀 대기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보고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는 샵008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위원님 굉장히 팬분들이 전화를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되는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네네. 아, 그거를 한 일주일, 2주가 다 된 것 같은데 조금 오르다가 다시 내리고 오르다가 내리고 이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더 가지고 가면 되나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답답하셔가지고. 네네. 네,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종목?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 그 일주일 산지 일주일 되셨다고요?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네네. 3,9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네네. 그럼 매수는 일단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얼마에 파실 생각이세요? 어머니 사시고 나서. 예. 어느 정도에 매도하고 싶었어요? 한 20% 정도는 20% 정도? 예, 예. 그러면 한 4,700원 정도네요? 예, 예. 4,500원에서 4,700원 정도요. 그럼 뭐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지금 시장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막 뒤숭숭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도 그나마 드림 시큐리티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네요. 주가 흐름들을 보면. 아, 네.
안 빠진 게 다행인 거다 생각은 안 하시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 안 빠졌으니까 얼른 나올까 겁이 나서. 지금은 그냥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3,900원에 비중이 70%예요? 에? 잠깐만. 비중이 70%면 갈수록 어머니 이거 뭘 보고 70%씩이나 사셨지? 아, 저번에 분위기 계속 지켜보니까 이게 한 번씩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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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70%? 네네. 그냥 확 들이대셨네 그냥? 네. 어, 지게 소프트 보안 쪽의 종목이에요. 드림 시큐리티가. 네네. 실적이나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데. 네. 어머님이 이게 지금 비중이 크다 보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네네.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빠져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심리적 위축이 되는 건데. 아,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어머니 그 기대 수익 좀 낮추세요. 아, 예. 한 4,300원 정도 되면 일단 절반 챙기고 보세요. 안 그러면 네. 또 올라갔다 빠지면 또 불안해할 것 같거든요. 네네. 비중이 너무 커서 그래. 네네. 비중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4,300원짜리 때면 절반 챙기고. 네. 그 다음에 어차피 4,300원이나 4,500원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네네. 그거 좀 챙겨가면서 하지, 챙겨가면서. 네네. 안 그러면 시장 또 빠지면 밀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늘어나줘야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지가 않죠 지금. 네네. 거래량이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좀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되 4,300원 그 위로는 좀 챙기면서 보세요. 비중 너무 커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비중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초록뱀이요. 초록뱀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저기 2,700원. 2,700원의 비중은?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 정도?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700원에 20%를 사셨네요? 네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때 잠깐 오르길래 그냥 3,000원 갈까봐 300원만 먹고 나오려는데 물려버렸어요. 언제 사셨어요, 이거? 한 달 가까이 되나? 10월 달에 사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빠지길래 훅 하고 3,000원 한 10% 먹고 팔려고 예. 들어갔다가? 예. 예예 들어갔다가 단기로. 물려붙어요. 단기로 그죠? 예, 단기로 예. 들어갔다가 물리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 원치 않는 장투하게 생겼네. 언니 어떡할까? 네. 어? 언니 장투하게 생겼어. 1분기 적자 예? 2분기 적자네요? 21%나 돼서 지금 그니까 어찌됐든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네. 3분기도 적자 나오겠네, 꼬라지가. 그죠? 자, 어머니. 네. 매수를 2,700원에 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매수 한날 훅 하고 빠졌죠? 네, 그렇죠. 그날부터 18% 빠진 거 아니에요, 그날? 지금부터 계속 그날부터 빠졌어요. 그니까요. 매수 한날 급락 나온 거 아니에요? 네. 2,700원짜리 네. 때 매수를 했던 거는 요 저점자리 때 요 부근에서 매수하신 건 잘하신 건데 네.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대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잡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걸 그냥 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별 수 없지 뭐. 2,700원에서 네. 뭐 2,500원에도 그냥 들고 있었는데 2,100원이라도 그냥 들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지금 좀 들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좀 들고 계셨다가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2,500원대, 2,450원, 2,500원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네. 그때 거래량 추이를 좀 보고 네. 대응을 좀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네. 거래량이 이때 요 시기 때처럼 네. 1억 주, 2억 주 이렇게 터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들고 가 보시고.
만약 네. 그렇게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절반이라도 네. 좀 줄여놓으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대응하세요. 근데 철옥뱀은 오늘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철옥뱀 얘기 지금까지 해드렸잖아. 아, 철옥뱀이란다. 신풍. 신풍제야? 네, 오늘 방금 샀는데 어떤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종목 상담을 두 개를 하시려고 하는데 택도 안 되고 네, 그런 종목 하니까 어머니 손실 보는 거예요. 손절해, 손절. 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종목 상담 한 종목씩밖에 안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야.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 비중은요? 33,380원에 비중은 7%. 알겠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위원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잘 매수하셨네요? 근데 조금 올랐었는데 제가 이거 팔아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가야 되나, 그게 고민돼서요. 비중이 7%면 예예. 저는 비중이 나쁘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중장기 정도 봤어요. 좀 됐어요, 산지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 제가 이거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한 달? 예. 그러면 얘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또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못 빠져나오고 다시 또 춤에 또 해가지고 또 엊그저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네. 또 욕심을 자꾸 내다 보니까 못 나왔는데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이래서 고민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실적 발표도 했어요. 네. 실적 발표도 한 상황이고 이 친구도 지금 그린리딜 쪽에 엮여 있어요. 예, 맞아요. 그린리딜에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현대 그룹주네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게 좀 현대차하고는 조금 계열 분리가 돼 있던 상황이라 네네. 33,000원이면 굳이 여기에서 매도 안 하고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44,000원, 45,000원 이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린뉴딜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 다 같이 하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 예. ESS 쪽도 있고 풍력이나 뭐 이런 쪽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단가는 어머님이 잘 사신 것 같아요. 33,000원 정도면. 아, 그래요? 잘 사신 것 같고. 예. 지금은 그냥 조금 속이 상해도 가지고 가보세요. 다시 이 자리 때 매도 기회는 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한번 볼게요. 시젠이고요. 23만 원에 비중 10%인데 이 종목만큼 지금 혼란스러운 종목도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님, 시젠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시젠. 욕 나와요, 시젠. 이 이름도 욕과 비슷한. 이 화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락이 8% 급락이 났고 오늘도 똑같이 밀렸어요. 24만 1,000원 이 자리대가 8월 달의 저점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오히려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실적 발표도 했고 괜찮게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최고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리포트도 나왔었는데 뭐 이러한 실적 기조는 계속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이 확진자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4분기죠? 4분기까지도 일단 실적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승인 받고 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밸류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이 그만큼 뒷받쳐주니까 된 거란 말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23만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하나 26만 원, 26만 원대 정도? 그 정도 때까지는 25만 원, 26만 원 요저리에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121선 자리대 깨고 내려가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더 빠지는 것보다는 반등?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5만 원, 26만 원? 그 정도 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감 예상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기는 했지만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코스피는 2477.08포인트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온종일 파란불이었거든요. 0.35%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봤을 때 장 초반보다도 후반에 이제 저점까지 찍어 내리면서 약간의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반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기관과 외국인, 기관이 5,600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조금씩 수급을 그래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억 원대 담아주고 있고, 개인도 3,000억 원대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3% 하락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61,100원대 지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반등했습니다. 1.26% 88,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불 켜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 SDI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어제는 굉장히 잘 갔었는데 오늘 조금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만이 0.28%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전거래 전날 미국 증시 나스닥의 영향 받아서 장 초반이 더 좋았습니다. 840.27포인트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 0.04포인트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반등을 해준 거고요. 계속해서 좋진 않았었거든요. 다시 그러면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이 훨씬 더 강했고 오후장 들어서 약한 모습 보여주다가 소폭의 상승세 다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개인이 904억 원 홀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4억 원 전으로 아주 조금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많지는 않은 양이긴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보시면 1위부터 4위가 지금 다 파란불 켜고 있고 시젠이 지금 보신 것처럼 2.21% 조정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조정이 좀 큰 편입니다. 3.41% 하락하는 모습. 알테오젠은 기술 이전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업체와 기술 이전 소식 때문에 2.1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62% 상승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다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감 예상 지수 살펴봤는데 진짜 뭔가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위원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 오늘 개인적으로 좀 더 반등이 좀 나오지 상승이 좀 이어지는 뭐 그런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 옵션 만기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옵션 만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우선 뭐 계속적으로 순환매는 이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산업재 쪽 섹터, 구산업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면 오늘은 자동차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지업 쪽 뭐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지수에 있어서 뭐 대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소 시장도 뭐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서 좀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순환매는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종목 오늘 지수가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으로 놓고 봐도 기관 쪽에서 상당 부분 좀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오늘 8천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었고 외국인 쪽이 4,800억 뭐 계속적으로 매수 기준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선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선물 포지션 자체가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해줬어요.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노란색 선, 주황색 선이죠. 이렇게 귤색으로 돼 있는 게 선물이에요.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좀 매수 배팅을 해줬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 시장은 좀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옵션 만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 만큼 내일은 또 금요일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다음 주 초 이 부분들에서 만약 조정을 좀 주어지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 PBR 종목군들 구산업적인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굴뚝주들이라고 표현하죠. 뭐 건설, 철강, 조선, 기계 뭐 이런 쪽 애들 그다음에 금융 쪽 섹터도 마찬가지겠죠.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업종군들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 PBR 종목들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02-3153-2611 또는 2611로 전화주시거나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중공업. 네. 예, 그저 먹고 지금 수익이 조금 났는데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될지 싶어서.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270원 매수가. 비중은 네, 10%. 10%.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받아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아버님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죠? 짧게. 예. 그럼 절반 챙기셔야겠죠? 글쎄, 예. 절반 챙기시라고. 얼마까지 뭐 더 올라갈 그석은 없습니까? 일단 아버님이 단기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죠? 예, 중장기로 봤는데. 아까 아버님이 이거. 단기로 보셨다면서. 근데 갑자기 중장기로 바뀌었어요, 왜? 그래, 중장기로 가볼까 싶어서 내가 사기는 샀는데, 예. 또 빠질까 싶어서. 자 아버님, 예 빠졌다 다시 갈 수 있어요. 아, 아버님 예, 자체 지금 아버님이 예, 예. 나는 단기로 들어갔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또 말을 바꿨어. 중장기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 예 빠질 것 같은데 이거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챙기겠죠 아버님, 그죠? 예, 다시 예, 단기로 예. 싹 바뀌죠. 예. 아버님 단기예요. 예, 자, 예, 알겠습니다. 애시당초에 예. 처음부터 일단은 짧게 단기를 수익을 내고 보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종목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럼 보통 보면 주가가 7,900원대까지 올랐다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5,000원짜리 때 있다가 반등이 나왔죠? 예. 그럼 보통 이 빠진 폭에서 절반 정도가 올라가요. 반등이 예. 나오게 되면 예, 예. 그럼 그 자리대가 얼마냐면 이렇게 해서 보게 된 그 자리대가 약 한 6,4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예, 예. 그럼 6,4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서 5,200원이니까 한 20% 정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예예. 그럼 거기에서 절반 챙기세요. 절반만. 예예. 절반만 챙겨놓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끌고 가보세요. 나머지만. 예예.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번에는 정리된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예, 바이넥스 궁금합니다. 바이넥스 매수가 비중은요? 아, 3만 800원이고 2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바이넥스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넥스를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게 좀 된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네.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3개월? 네. 그럼 수익도 나셨었네요? 이거를 어제 좀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쳐가지고 네. 어제 매도를 못했어요. 혹시 그럼 그 매수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게 그 요즘에 이제 CMO 제가 앞으로 뜬다고길래 아 CMO 쪽이 뜰 것 같다. 네. 바이넥스 실적 발표 오늘 한 거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제가 일 아니라. 아 그 CMO 쪽 될 것 같다 싶으면 길게 보셨나요? 중장기로? 장기로? 네 일단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네네네. 내년 상반기까지. 글쎄요. 비중이 25%라고 한다면. 네네. 3만 원 위로는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적이 3분기 때 잘 나왔어요. 네네네. 작년에 이 친구가 113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네네네. 올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 이미 작년 실적은 넘어섰어요. 120억 정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회사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네네. 나빠 보이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증설 여부예요. 예. 바이넥스가 아마 이게 증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네. 만약에 그 증설을 하게 되면 5,000리터짜리 아마 10,000리터 정도 증설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럼 용량이 아마 두 배가 될 거예요. 네네. 그럼 그렇게 되는 만큼 프리미엄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증설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추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도 아마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걸로 봐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네네. 기다렸다가 조금 더 살 거냐? 네. 아니면 반등이 바로 나왔을 때 한번 줄였다가 다시 잡을 거냐? 네네. 그게 일단 관건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25%가 3만 800원이 거의 3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 조금 더 물타가지고 이렇게 말. 처음에는 3만 2천 얼마에 샀는 거. 처음엔 3만 2천 원대였어요? 네, 그렇게 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렇게. 그럼 좀 기다리셨다가. 예. 23,000원 언저리 때까지 혹여라도 다시 밀리면 네네네.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기다리셨다가 아 기다렸다가요. 그리고 지금 만약 그냥 이 자리 때까지 안 오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네네. 만약에 반등이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네. 아무래도 다시 한번 32,000원 위로는 한번 올라갈 거예요. 아 예. 그 일단은 일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아 더 싸게. 예. 아시겠죠? 예, 그 어제 딱 그 타이밍에 쓰는데. 그저께. 예, 그저께 3만 예. 2천 얼마 했어요? 예. 400원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고, 나쁜 회사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예 나쁜 회사 아니니까 지금은 좀 보유 한번 해보세요. 아, 이번 그러면 한번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정재현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